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 통해서 열정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며 말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바꿔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머무르고 나 자신에게 머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내 인생이 어려워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버거워서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대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강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항상 내 문제만 보고 나의 대적만 보고 나의 현실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집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곳에 나오는 이유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대적만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나의 대적이 골리앗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을 쏟아 넣을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의 인생의 열정이 여러분 솟아오르죠. 넘쳐 흐릅니다. 이 열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나의 열정을 쏟아 부을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유, 자꾸만 내 인생이 피곤해지고 지쳐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까닭엔 열정은 있는데 열정을 마땅히 쏟아 부어야 할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다 쏟아 붓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에 물을 채우듯이 여러분, 부어도 여러분 깨진 장독대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 독은 채워지지가 않는 걸, 열정을 쏟아 넣어도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가치가 있어요. 진짜 내 열정을 쏟아 넣어도 되는 분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열정을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불금이 아니라 이 불화. 딱 맞네요. 불화. 네.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불태우는 세상의 젊은이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주께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요성년집회는 이번 달에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신앙과 인격의 믿음의 능력의 열정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 다음 주 광고를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성년 집회 가운데 특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집회를 가지는 귀한 그 기회가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는데요. 이 8월 달에는 특별히 다음 주입니다. 8월 19일 여러분 이 그 책갈피가 있으시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비전의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류인현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거든요. 그분은 뉴욕의 뉴 프론티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정말 그 미국 미주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이 교회입니다. 뉴 프론티어 절치 짧은 시간에 젊은이들이 아주 급속도로 부흥한 굉장히 좋은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신데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좋은 책을 쓰셨어요. 지금 두란내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저자이십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책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아주 귀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친구하고 손잡고 같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다음 주에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서신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에베소서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비밀인가?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언제나 구원이란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죽어마땅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원래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의 말씀은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준비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놀라운 그 비밀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방인조차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할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비밀은 구원의 비밀이죠.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된다. 누구의 상속자죠? 갑자기 누군지를 모르시겠나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 티켓을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깨달아야 해요. 나는 겨우겨우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것을 함께 얻는, 함께 공유하는 아들, 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온 우주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풍요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들이 부자인가요? 또 답이 안 나오시죠?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들이 부자인가요? 아들이 부자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내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궁핍할 때, 내 인생이 허무할 때 나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그것은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 대한 관계가 뭐가 되냐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체. 내가 손이라면 그는 발이 되고, 내가 어깨라면 그는 다리이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또 자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뭐를 이루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십시오. 반드시 소속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서로에게는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고요? 지체를 보듯이 보는 것입니다. 손이 발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지체로 서로를 대하는 것과 지체가 아닌 것으로 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발이 더러워서 냄새가 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피합니다. 특별히 뭐 세족식이 있거나 뭐 그런 때 외에는, 네, 물론 세족식이 있으면 이제 씻어주지만 뭐 특별히 세족식이 있는 날 아니면은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 발이 더러워요. 내 발에서 지금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발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이런 더러운 발 잘라버리나요? 여러분, 그건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 발 자르면 내가 손해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발이 더러우면 나는 어떻게 하나요? 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를 대하는 법이에요. 내 발을 대하는 것과 옆 사람 발을 대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가요? 냄새 나는 것은 똑같은데요. 예, 옆 사람 발냄새는 맡기가 힘들지만 내 발냄새는, 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음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못나도 나의 지체, 잘나도 나의 지체, 연약해도 나의 지체, 강건해도 나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체는 부족할수록 더 잘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대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란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참여자들이 된다. 아멘. 이것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요, 내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 약속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나를 향한 약속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남을 향한 약속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걸 우린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예라고 하는 말은 예스라는 뜻이에요. 너무 쉽죠? 네, 제가 바로 통역을 해드렸어요. 예스! 우리말로 하면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인생에 예스! 즉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언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가? 내가 이쁠 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을 때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나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돈이 없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이 세야 약속이 이루어지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조건이 부족해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내가 아무리 봐도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예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학벌과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덜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들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남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많이 선포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남의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이 말은 저 멀리 허공을 떠도는 말이 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뭐를 선포하고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인생의 고난 중에 있을 때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저녁마다 선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매 시간마다 선포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현실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대로 되지 않죠?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홀로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질 때, 난 혼자라고 느껴질 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다 얻어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난 모든 것을 잃는 것이요.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한 분을 내가 선택하고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내가 안다면, 그렇다면 그분 안에 온 세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현실을 선포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속자로 바뀌고,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로 바뀌고, 우리는 약속의 참여자들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교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인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상속자들, 그리고 서로 지체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까지는요, 교리적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부터 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만이 기도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그 지경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향해 있어요. 언제나 나를 향해 있어요. 그 한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관심은 오직 나에, 언제나 나의 문제, 언제나 내 인생에만 집중된 인생, 여기서 한치도 바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관심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 옆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뒷사람에게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뒤에 누가 앉았나. 여러분, 내 가족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정말 가족을 향한 사랑조차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진정 부모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은 자꾸만 넓어져 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인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깊이 만날수록 내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와서 내 인생은 자꾸만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시작되냐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넓어져서 민족과 열방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기도의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뭐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얼마나 자주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문제를 집중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만을 집중할 때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냐면요, 한풀이가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한참을 웁니다. 그렇지만 계속 문제만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답이 나오지가 않는 걸,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뭘 보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보라. 아멘. 하나님을 먼저 보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뭘 먼저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먼저 보면 절망에 빠져요. 왜냐하면 나를 본 다음에 상대를 보면 나보다 상대가 크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이 문제를 비교해보니까 문제가 비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여러분, 먼저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나를 먼저 보면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나락에 떨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먼저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인데 하나님을 먼저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골리앗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여리고성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먼저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하신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 아멘. 돌을 옮겼습니다. 바로 시체가 들어있는 돌무덤. 돌을 옮기면 그 앞에 시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무덤에 이 돌을 옮겼을 때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먼저 보지 아니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먼저 보셨습니다. 아멘. 하늘을 본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돌무덤을 향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세요. 할렐루야. 문제를 보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먼저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선포하나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지으신 모든 인류의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누구를 만나더라도 두려워 말라. 아멘.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나요?
여러분, 그는 이 땅에 홀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어요. 그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거는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첫 번째 관점은 나의 대적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되는 관점. 예. 하나님이 그도 다스리고 계심으로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웃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그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부터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체적인 이제 간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간구가 몇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16절 말씀의 끝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것이 간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디서부터 강건함이 시작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겉사람인가요? 속사람인가요?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외적 조건이나 나의 외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라든가 이렇게 외적인 것으로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겉만 바뀌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그와 같은 장면을 여러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뻤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미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미인이라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아내가 미인인 것도 이 불행의 이유가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죠? 두려움이 찾아오시겠어요. 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 아내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질투하는 것만 같고 무슨 남자를 만나게 하면 저 남자가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살기에는 네가 너무 이쁘다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너를 아내라고 하기에는 안 되겠다. 나를 이제부터 오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 얼마나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냐? 원하시죠? 네.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근심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너무 이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왕입니다. 그가 왕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는 정말 빠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정말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나오고요. 수려한 외모에
그는 왕이었고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인생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사람이 왕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나 두려움을 느껴요. 위협을 느껴요.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다윗 때문에 내가 왕위를 빼앗길 텐데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것이 좋은 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내 외모가 바뀌는 것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자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내 외모가 약간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절대로 안 달라집니다. 내 속이 바뀌지 아니하고서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나의 외모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더라. 너무 자포자기 하는 것 같으신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잖아요? 그러면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뻐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굴, 거울을 보면 고칠 때가 보여요. 여기를 고쳐야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두 번, 세 번. 아, 이, 내 코가 1mm만 높았다면. 뭐 이런. 여러분. 속사람이 중요하다. 속사람이 바뀌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겠다. 예, 분명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면 겉사람도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원의 성형수술이 아닌 성령의 성형수술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병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속이 바뀌면 내 인생이 전부가 바뀌기 시작해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내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아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풍요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의 예를 볼 수 있어요. 예,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앉은뱅이 한 사람을 봅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 구걸하는 인생,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예, 개역 개정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내게는 뭐가 없으나? 은과 금이 없으나. 그러나 뭐가 있다고요?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가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담대할까요? 베드로를 보세요.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겐 돈이 없지만 내겐 뭐가 있는지 아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돈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 예수 안에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지를 믿는 인생은 내게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담대한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한 인생이 될 치어다. 담대한 인생이 될 치어다. 그럼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지갑을 꺼냈어요. 내 지갑에는 지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지갑을 열어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담대해요. 그는 돈이 없는 대신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카드가 있어요. 담대하죠?
해외 나가도 담대해요. 허,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카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의 그 풍요함을 끌었을 수 있는 하늘의 카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하늘나라의 카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또 강건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강건함은 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성령님이 오실 때 내 인생에 강건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능력은 내 속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뭐를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권능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과 함께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내게 어떻게 생길까요? 그 까닭은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악한 나귀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귀신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무조건 막 다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어떤 케이스냐 있으면 하나님이 막 쫓으려고 했는데 내가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아, 너만은 가지 마.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손을 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너는 아니야. 우리 인생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음란입니다. 여러분, 딴 건 다 떠나도 요거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암묵적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가운데서 음란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음란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마귀가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를 붙잡지만 않으면 떠나갑니다. 손에서 놓으세요. 놓으세요. 아멘이 자꾸 약해 지시는데요. 놓으세요. 네. 하나님이 오시면 못 버팁니다. 어떻게 버텨요? 악한 마귀는 절대 못 버텨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돼요. 자, 오늘 밤에 포기하세요. 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나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잡든지 마귀를 잡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손으로는 지금 마귀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서 한 손에는 돈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 오십시오 하면서 한 손에는 세상의 쾌락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도 좋은데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놔야 됩니다. 놓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 작고 작은 짧디 짧은 별광 아닌 찰나적인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 무궁하고 끝이 없고 무한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라면이 아무리 맛있어도 여러분, 호텔 뷔페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인생인데 뷔페를 옆에 놓고 옆에 두고서 이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라면이 맛있다는 표정을 지고 계신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쾌락이 아무리 커도 하늘의 영광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낫습니다. 그 한순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나는 세상에서의 첫날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역적인 선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강구는 이것입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자, 이 내용에서 두 번째 강구를 발견하는 두 번째 강구는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강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시면서 네가 와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전화해보면 알아요. 어떤 남자 형제와 연애하고 계신가요? 자매들 전화를 했어요. 형제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형 어디 있니? 나 어디 있어. 형제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그는 분명 당신을 사랑하는 게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나 어디 있어? 근데 그가 말하기를 네가 와라. 조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랑은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은 내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날도록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노력해봐. 40일 금식기도 한 다섯 번 하고 면벽수도 하고 침묵수행하고 그렇게 한 평생을 보내면 천국에 올 수도 있어. 한번 해봐. 화이팅. 물론 못 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걸 못할 걸 알아요. 내가 그걸 못할 걸 알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내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있는 이곳으로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구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정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두 가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능력.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로운 능력. 이 능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저녁마다 선포하세요. 매 순간순간 선포하십시오.
힘든 일을 만날 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라니까요. 나는 껍데기예요. 나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만이 남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면 나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여기 부모님 많이 계시죠? 자녀 양육을 주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공부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이제는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하시는 겁니다. 주님, 공부해 주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정 내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진정 확신하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서부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아는 거야. 이 말씀은 제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자주 해주시는 말씀을, 정말 큰 사역을 앞두면 정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주님 전 이걸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전 이제 잘리는 건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란다.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데, 그것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룩. 새로운 거룩. 거룩이란 뭔가, 오늘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게 생각하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그렇게 지키면 내 인생이 거룩해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걸 애써서 되는 것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거룩하죠. 애써서 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겠죠. 애 좀 써봐. 그러면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애써서 안 되고 노력해서 안 되고 나의 행위로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난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것이 아주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갑니까? 내 노력으로 닮아갈 수 있나요? 내 노력으로 닮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은 개신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 길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기 시작합니다.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룩은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만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버렸다니까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시 거룩이에요. 그때 이 거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거룩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주께 내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을 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를 내 안에 오시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됐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믿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믿음을 한번 또 찾아볼 수 있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두 어구는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구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영접하는 것이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이름을 믿는 것이란 영접하는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어떤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 한번 믿어볼게, 뭐 인간이 인간을 신뢰하듯이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세요. 내 영혼의 집으로 오세요. 손님으로 오지 마시고 주인으로 오세요.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아멘. 이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손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는 인생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강구를 발견합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뿌리가 필요해요. 뿌리가 바로 내려야 인생이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뿌리를 어디다 내리라고요? 사랑 가운데 이 뿌리를 내리라.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뿌리를 내리면 안 될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 말라. 사람에게 뿌리 내리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뿌리 내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내가 뿌리를 내릴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열매로 먹이고 살리고 섬길 존재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섬길 존재이다. 섬겨줄 존재예요.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살릴 존재. 아시겠죠? 내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또 어디 내리면 안 될까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지 말라.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돈의 뿌리를 내리면 돈과 함께 망하고, 권력의 뿌리를 내리면 권력과 함께 망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인생의 뿌리를 내리세요. 견고히 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 끝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조건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밤에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신 사랑, 창녀를 품으시는 사랑, 세리를 품으시는 사랑,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 한 없는 사랑, 한 없는 사랑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나 같은 인생이 이런 곳에 올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와봐야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죽게 가는 것입니다. 더러워서 가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뿌리를 내리세요. 주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힘 있는 사랑, 능력 있는 사랑.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연약한 사랑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인생이 불안하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뿌리를 내리세요. 딴 데 뿌리 내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간구가 나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가 그리고 높이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간구가 먼저 나온 후에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구가 이어지고 있죠. 이걸 이어서 말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내려야 사랑을 알게 된다. 아시겠죠? 주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뿌리를 내릴게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오늘 이 밤에 결정하십시오. 그 순간 사랑을 알게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데 그냥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아버지께 돌아간 게 아니라 탕자는 실은 혹시나 해서 돌아간 거예요. 혹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한번 가본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돌이키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니, 앞사람이 들릴도록, 앞사람이 뒤통수를 향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뒤에서 들려오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함께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신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 광고 카피를 좋아해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카피예요. 무엇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당신은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얼마 전에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라! 쓰러진 인생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쓰러진 인생의 꿈이 뭘까요?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쓰러진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해서 끝나지 않아요. 일어나라!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쓰러진 인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쓰러져 있었던 인생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못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다면 난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향해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넌 일어나는 꿈을 가지고 있니? 난 너의 인생을 향한 더 큰 꿈이 있단다. 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란다. 일어나는 것,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는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그냥 헤쳐나가기만 한다면, 여기서 우리를 구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외치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나요? 애굽에서 건져주기만 하셨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가요.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를 향해? 그냥 핍박받던, 박해받던 그한 백성들을 향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 그의 인생의 꿈은 그냥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었죠. 오늘 고기를 한 번만 많이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의 인생의 소망이 그거였어요. 그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주셨나요?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넌 고기 많이 잡는 것이 꿈이니 고기 줄게. 하지만 나의 꿈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꿈은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는 어부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꿈이. 여러분,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만날 하나님, 그분이세요. 아멘. 그래서도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빕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놀랍게 인도하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나이다.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자신의 모든 간구를 주께 의탁하며 나의 간구보다 더 크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게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간구를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